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장미꽃을 유리병에 있는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색에다가 살짝 번트 엄버 컬러를 섞어서 옐로우 톤이 약간은 브라우니쉬 하면서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로 시작을 할게요. 옐로우라고 해서 처음부터 노란색을 이렇게 그냥 원색을 막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강약 조절이 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이 정도 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송이 정도 꽃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은 터치가 이렇게 레이어가 보이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약간 옆에 천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물감을 지워가면서 톤을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밝게 그 위에 올릴게요. 거의 이제 장미라고 해도 이제 장미의 그 꽃잎파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묘사하기는 사실 이게 데일리 페인팅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톤이랑 그런 색감이랑 명도 정도 조절을 해서 덩어리감 위주로 처음에 맞춰주고요. 꽃의 그 어둡고 밝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각가지 색이 조금씩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정도 톤에서 나이프나 이렇게 얇은 붓의 끝을 이용해서 터치감으로만 슬쩍슬쩍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송이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 컬러 그대로 제가 이파리를 잎사귀를 바로 들어갈게요. 이 색이 지금 퍼머넌트 그린 폐색인데 좀 너무 밝아서 이때도 번트엄버를 씁니다. 사실 뭐 녹색 계열도 되게 많고 브라운 계열도 되게 많은데 제가 영상에서는 늘 항상 색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제한된 컬러에서 이렇게 채색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색깔이 많으시면은 같이 조색을 하셔도 좋고요. 제한된 색으로 색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색을 하시고 물감을 만드실 때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색을 조금만 펼쳐놓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파리의 밝은 부분들을 조금씩 제가 채색을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어둡고 빛이 받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데도 살짝씩만 빛을 약간은 이파리를 넣어줬어요. 이 정도 됐다고 하시면은 이제 저는 다른 붓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티타늄 화이트고요. 징크 화이트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화이트에다가 살짝 조금만 거의 섞은 듯안 섞은 듯 옐로우 컬러를 섞었어요. 약간 미색 느낌이 나는 그런 이런 화이트가 되도록 그리고 붓은 거의 저는 세필붓 4호, 3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작기 때문에 붓도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꽃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터치고요. 거의 끝을 이용합니다. 붓끝에 물감을 덩어리로 이렇게 묻혀와서 파레트에서 그런 다음에 끝에 이런 터치감을 살려가면서 올릴 듯말 듯한 느낌으로 약간 엠보싱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쪽에 꽃 묘사할 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외도뇌시기 때문에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밑에 색이랑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 쉽진 않아요. 그 밑에 색이 자꾸 이렇게 위에 색을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뭉개지지 않게 조심조심 아주 조금씩 살짝살짝 이렇게 자잘하게 터치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지금 번트엄브로만 로즈의 그 속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터치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트엄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만들어 놓았던 그 연두 색깔에다가 살짝만 이파리 터치를 줘볼게요. 지금 유리병 속에 있기 때문에 유리병에 비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색을 넣었고요. 약간 탄력을 받아서 그대로 저는 이제 번트엄버를 조금 더 섞어서 포인트를 넣어주려고 해요. 나이프 끝을 잘 사용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잘. 물감이 이렇게 마르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올라가면서 라인을 잘 잡아줍니다. 거의 그린 듯안 그린 듯 병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도 장미 이파리가 살짝 있는 듯한 터치감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거의 묘사라기보다는 나이프 터치죠. 재밌어요. 나이프 터치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붓이 주지 않는 그런 되게 유아틱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저는 나이프를 좀잘 꼼꼼하게 닦아서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를 유리병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병의 입구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살짝만 나이프, 이렇게 둥근 나이프예요. 이런 나이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작아요. 잡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군데 툭툭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마무리로 꽃잎팔이 하나 떨어졌네요. 유아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 댓글창 이용해 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은 진짜 수국을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두분 요청해 주셨는데 마땅한 수국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다음 그림은 네, 수국입니다. 그림자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